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애드립과 오브리 기타를 치기 위한 필수 코드인 트라이어드 코드의 2, 3, 4분 줄 폼과 찾는 공식 그리고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3, 4분 줄에도요, 1, 2, 3분 줄과 마찬가지로 세 개의 메이저 폼과 세 개의 마이너 폼이 존재하거든요. 자, 먼저 C 키를 예를 들어서 한번 메이저 코드 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4분 줄, 그죠? 2, 3, 4분 줄에서 가장 높은 줄에 있는 4분 줄을 볼까요? 자, 4분 줄을 근음으로 하고 있는 자, 코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4분 줄 10번 플랫이 도입니다. 그래서 도, 미, 솔, 그죠? C 코드죠? 자, 4분 줄 10번 플랫, 3분 줄 9번, 2번 줄 8번 플랫. 이렇게 치게 되면요. 자, C 코드입니다. 자, E형이죠. E형. 우리가 바레 코드를 잡게 되면 자, 이런 모양 우리가 E형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E형 코드의 한 부분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1, 2, 3번 줄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E형 2, 3, 4번 줄일 때는요. E형 트라이어드는 4번 줄에 근음이 있습니다. 그죠? 근음의 위치가 아주 중요한 것을 아시죠?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 2, 3번 줄 트라이어드 하면서, 근음의 위치가 왜 중요한지도 다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형, 2, 3, 4번 줄 트라이어드의 E형은 4번 줄에 근음이 있더라. 꼭 외우시고요. 손가락은 1번 손가락이 8 플랫, 2번 줄 손가락 3번이 3번 줄 9플랫, 손가락 4번이, 자, 4번 줄 10플랫이라는 것. 그죠? C코드입니다, 이거. 그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안 치는 줄은 항상 뮤트. 그죠? 그래서 손가락 3번이 지금 5번 줄, 그죠? 살짝 건들려가지고 뮤트. 그죠? 그리고 1번 줄은 손가락 1번이 살짝 건들려서 뮤트. 그죠? 6번 줄은 손가락 엄지가 살짝 건들려서 뮤트. 그죠? 줄을 다 쳐도 2, 3, 4번 줄만 소리가 나게끔 잡아줍니다. 그죠? 자, 요게 E형 C 코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 2번 줄로 가볼까요? 자, 2번 줄이 아니죠. 그죠? 2, 3, 4번 줄에서 가운데 줄은 3번 줄입니다. 그래서 3번 줄을 근음으로 하는 우리 트라이어드는 A형이죠. A형. 그래서 우리가 5번 플랫, 그죠? 3번 줄 5번 플랫이 도가 됩니다. 그리고 5번 플랫 4번 줄은 솔이 되겠죠. 그리고 2번 줄 3플랫은 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이것은 예, C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A형이죠. 원래 A형 코드는 이런 모양인데, 그죠? 이거 빼고 우리가 2, 3, 4분 줄만 딱 잡으니까요.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쓸수 있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손가락 1번이 지금 여기 5번 줄을 살짝 건들려 주셔가지고요. 음이 안 나게 뮤트. 1번 줄은 손가락 그죠? 1번의 밑부분이 살짝 건들려가지고 또 뮤트. 그죠? 6번 줄은 엄지로 살짝 뮤트. 그래서 줄을 다 쳐도 4분 줄만 나게끔 이렇게 그죠? 그래서 A형 코드는 3번 줄에 근음이 있더라. 그죠? 2, 3, 4번 줄의 가운데 3번 줄에 근음이 있더라. 요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죠, 그죠? 자, 우리 2번 줄 13플랫이 도예요, 도. 그죠? 지금 C키를 예를 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C코드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줄 13플랫이 도예요. 그리고 3번 줄 14플랫이 란데 12플랫이 소리겠죠? 그러니까 도미솔이니까, 그죠? 3번 줄 12플랫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요. 손가락 2번으로 잡았어요. 3번 줄 12플랫 솔입니다. 손가락 3번은요. 4번 줄 14플랫 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솔미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C형 코드라고 불러요. C형 코드. 그죠? 근데 이번 줄, 그러니까 제일 2, 3, 4번 줄에서는 가장 아랫줄에 그놈이 있잖아요. 그래서 C형은 이번 줄에 그놈이 있더라. 그죠? 2, 3, 4번 줄에 가장 아랫줄에 있더라.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는데 마찬가지로 손가락들이, 그죠? 우리 1번 줄 뮤트 시키시고요. 손가락 3번은 5번 줄 뮤트가 되게끔 만들어주십니다. 그죠?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손가락 1번이 그냥 1, 2, 3번 줄, 2, 3, 4번 줄 잡으시고 그냥 2번 손가락이랑 3번 손가락을 이렇게 두 개를 잡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C 코드 이렇게 세 개를 찾았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 마이너를 한번 볼까요? 우리 마이너를 보시면 3도, 그죠? 세 번째 음, 도미솔에서 3도는 미잖아요, 그죠? 미 음을 반음 내리시면 마이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E형부터 볼까요? E형 우리 트라이어드 C 코드에서 미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죠? 가장 위가 1도이기 때문에 아래가 3도, 5도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여기 있는 거, 그죠? 9 플랫이 반음 나가게 되면 8 플랫으로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손가락 1번이, 자,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잡아주시면 돼요. 8번 플랫, 솔과, 그죠? E 플랫을 잡아주시고요. 8번 플랫입니다. 2, 3번 줄8 플랫, 그리고 손가락 3번은 그대로, 예, 근음이니까 불변이겠죠? 예. C 마이너가 됩니다. 그냥 C 메이저, C 마이너, C 메이저, C 마이너. 그냥 C 코드죠, 그죠? C 메이저는 C 마이너. 자, 그리고 A형 같은 경우에는요. 자, 도가 가운데에 있고요. 자, 제일 밑에 2번 줄이죠, 그죠? 이것이 미입니다. 그래서 미가 한칸 떨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 우리 A 마이너, 그죠? 똑같죠, 그죠? A 마이너 폼. A형의 마이너니까 당연히 A 마이너가 됩니다. 그래서 A 마이너, 그러면 B 마이너, C 마이너. 그죠? 굳이 발열을 안 잡아도 되겠죠, 그죠? 그냥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자, 우리 C형 같은 경우에는 미가 3분 줄에 있어요. 3분 줄. 아, 제일 위에 있죠. 4분 줄, 그죠?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음이 떨어지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C 메이저, C 마이너, C 메이저, C 마이너. 그죠? 이것은 1, 2, 3번 줄 보시게 되면 D7 폼이잖아요. 그죠? D7 폼 그대로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 놈은 가장 아랫줄에 있습니다. 2번 줄에. 이렇게 해서 C 마이너, C 마이너, 그죠? 그리고 C 마이너.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코드를 우리가 한번 또 이용해서 1, 4, 5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 6, 2, 5 이런 거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자, 우리 1, 4, 5도를 찾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1도 코드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일단 우리 E형, 그죠? 예, 그놈이 가장 위에 있는 E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C 코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4도는 F 코드거든요. 자, F 코드는 여기서 이제 끝을 항상 우리가 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C 코드인데 손가락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눕혀 보겠습니다. 그죠? 눕히게 되면 2, 3, 4번 줄 8플랫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10플랫인데 F가 돼요, 바로 그냥. 예. C가 되고요. 손가락 3번으로 그냥 눕혀지가지고 2, 3, 4번 줄 3개를 잡으시게 되면 F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그죠? 예. 5플랫에서 우리 C 코드 1, 2, 3번 줄 잡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 모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 3, 4번 줄을 잡으시면 F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C, E형이고요. F는 A형으로 잡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자,
G는요, 우리가 지금 손가락 1번이 보이게 되면 8 플랫 소를 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끝을 타는데 마찬가지로 그죠? 넥 쪽으로 끝을 타고 가시게 되면 자, 1번 줄이 소리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 1번, 그러니까 2번 줄이죠. 2번 줄에 근음이 있는 코드 형태는 뭐라고 했습니까? C형이라고 했잖아요. C형. 그러니까 C형 모양을 딱 잡아주시게 되면 이게 G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C 4분 줄 보니까 그죠? 아, 4분 줄에 그림이 있으면 E형이었구나. E형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그죠? 2, 3, 4분 줄 가운데 3분 줄에 그림이 있으면 예, A형 코드구나. 그래서 A형으로 눌러주시게 되면 F가 됩니다. 그죠? 여기가 F 2, 3분 줄 10 플랫은 8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F가 되고요. 다시 C로 돌아왔을 때 보니까 2번 줄 8플랫이 여기가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 2번 줄에 근음이 있으면 아 C형이구나. 그러면 C형 잡아주시면 이렇게 그죠? G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C F G 다시 C로 돌아오면 되겠죠? 자, 1, 4, 5, 4였습니다. 그죠? 근데, 뭐, 키가 높다거나, 그죠? 낮다거나, 그냥 바꿔주시면 되겠죠? G 키로 바꿔주세요.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이 모양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공식 그대로 가셔가지고, 일단, 소를 쳐주셔야죠. 그죠? G 키니까. 자, 그대로, 5번, 3번 줄 5플랫이, 아, 소리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죠? 키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약간 C, 에서 하던 공식 그대로 눕혀주면 되겠죠, 그죠? F가 되고요. 손가락 1번이 있는 위치가 5도니까 C형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다시 1도로 돌아오면 되겠죠. 1도 이런 식으로. 자, G 키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그죠? 솔, G 코드, 예, C 코드, D 코드. 이렇게가 1, 4, 5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뭐 E 플랫 키로 뭐 쳐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E 플랫 키로. 그럼 E 플랫 코드는 우리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 4번 줄 E 플랫이 어디 있습니까? 봅시다. 1번 플랫이죠. 13 플랫이잖아요. 그죠? 근데 13 플랫, 요것은 우리가 좀 치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E 플랫을 우리가, 그죠? 좀 치기 쉬운 포지션으로 옮겨야겠죠? 그러면, 봅시다. 오, 그죠? 3번 줄 8 플랫이 이게 E 플랫입니다. 그죠? 자, 3번 줄이 E 플랫이면, 자, 3번 줄이 그림이 있으니까 무슨 형입니까? 당연히 A형이겠죠? 그럼 A형 잡아주시게 되면 1도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4도를 찾으셔야죠, 그죠? 자, 4도를 찾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E 플랫에서 그죠? 4도를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C로 한번 가보시면 돼요. C, C로 가보니까 이게 1도인데 4도는 F가 2번 줄에 있으니까 C형으로 치면 되겠네? 그럼 또 그렇죠. 그러면 1도를 2배 잡아 놓으시고요. 4도를 이렇게 C형으로 쳤습니다. 그죠? 그리고 5도를 한번 또 찾아볼까요? 그러면 C형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죠? C에서 1도가 A형이었고요. 4도가 그죠? 이렇게 2번 줄에 그림이 있으니까 C형이었습니다. 자, 5도는 솔이잖아요. 그죠? 솔은 보니까 그렇죠. 5플랫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E형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그대로 E플랫에서 1도 찾으시고요. 그죠? 4도 찾으시고 5도 찾으시겠죠? 항상 C키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코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키는 E플랫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죄송합니다. 4도 5도가 무슨 코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그럴 때는 C키로 돌아가셔 가지고 그죠? 145도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A형. 그죠? 1도를 보고. 그러면 여기서 1도 1도는 A형, 4도는 C형, 나머지 한 개는 이제 E형이겠죠? 그러면 E형 그대로 그죠? 잡아주시게 되면 자, 그놈이 3분 줄에 있으니까 E프렛이니까 E프렛 코드겠죠? 자, C형은 그놈이 2번 줄에 있으니까 2번을 보니까 그죠? 여기가 지금 9프렛인데 이것은 우리가 A프렛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죠? G샵이기도 하지만 왜 A프렛이라고 부르냐면요. 그죠? 키 자체가 E프렛이잖아요. E프렛, 플랫 계열의 그죠? 키 미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A프렛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E플랫, A플랫 그리고 자 4분 줄 그놈 위에 그놈이 있으니까 4분 줄에서 잡았는데 보니까 이것은 B플랫이죠 그죠? 9번 플랫이 B입니다 B 이렇게 반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B플랫이죠. 그래서 E플랫, A플랫, B플랫 이렇게 그죠? 쳐야 됩니다. 그러면 포지션을 그죠? 어디를 갇히든지 키를 우리가 이제 찾으셔 가지고 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C형을 1도로 볼때 우리 1, 4, 5도를 한번 쳐다볼까요? 자, 우리가 일단 C키니까 그죠? C키를 예로 들게요. 자, 2번 줄 13플랫이 C입니다. 그죠? 그러면 2번 줄에 그놈이 있으니까 C형을 잡습니다. C 코드였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줄 그죠? 4번 줄이 지금 미인데 한칸 옆으로 가게 되면 파가 되겠죠? 그죠? 4도 코드는 파잖아요, 파. F니까 한칸 옆으로 가면 파가 되니까 이것은 4번 줄에 그놈이 있습니다. 그러면 E형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E형 F 코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 5도는 G 코드잖아요. G 코드. 1, 4, 5는 G 코드입니다. 그래서 솔을 찾으셔야 되는데 솔이 지금 3번 줄 그죠? 12 플랫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3번 줄에 그놈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A형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그죠? A형 G 코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C를 잡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끝을 보시고 끝에서 한칸 옆에 그죠? E형 잡아주시고요. 다시 C형으로 돌아와서 끝을 보면 되겠죠? 그죠? 끝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A형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 4, 5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 4, 5. 그죠? 그럼 여기가 좀 머니까 다른 키로 가도 되겠죠? 너무 높아요. 키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왔습니다. 아무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일단 무슨 코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모르지만 1도를 잡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도는 한칸 옆으로 가셔가지고 2형 잡고요. 그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1번 손가락이 A형 잡아주시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1, 4, 5가 됩니다. 그죠? 1,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번 코드를 볼 거예요, 그러면. 2번 줄 그놈이니까 이것이 지금 8샵입니다. 그죠? F샵 코드예요. F샵 코드. 그 다음에 이것은 그죠? 4번 줄 9플랫 B잖아요. 그러니까 B 코드입니다. B 코드. 그리고 자, 다시 그죠? C로 돌아오셔가지고 C형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끝을 보니까 여기서 이제 A형 잡아주시면 되겠죠. A형은 3번 줄에 그놈이 있으니까 여기는 도샵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C샵 코드가 됩니다. 그러면 F샵, B, C샵 코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찾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이너 코드도 이용하셔가지고요. 1625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5플랫 그죠? 가장 쉬우니까 한번 해볼까요? 1도를 A형으로 잡았습니다. 그죠? 3번 줄에 그놈이 있는 A형을 일단 C를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6은 A 마이너입니다. A 마이너. 자, A 마이너인데 A 마이너는 그놈이 라잖아요. 라. 라니까 보니까 오 그죠? 4번 줄 7플랫이 라네요. 그죠? 라를 잡았어요. 자, 라를 잡았는데
라를 잡, 3, 4번 줄에 그놈이 있으니까 요새 E형이 되겠죠? 근데 E형에서 마이너잖아요. A 마이너. 마이너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한칸 떨어져가지고, 요런 게 3점, 그죠? 마이너 폼 기억하시죠? 그죠? 마이너. 가운데가 3도거든요. 그래서 한칸 떨어지게 되면, 요렇게 잡았습니다. 손가락 1번으로, 그죠? 1, 2번, 2, 3번 줄 잡고, 손가락 3번은 그놈. A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 그죠? 이건 A고요. A 마이너는 요거 되겠죠. 그죠? C. A 마이너. 그다음에 D 마이너를 잡으시니까 3번 줄에, 그죠? D가 있습니다. 3번 줄에 D가 있으니까 뭡니까? A형이겠죠. A형. A형인데 D 마이너니까, 그죠? 마이너. 2번 줄이 3도음이에요. 3번 줄이 근음이고요. 그래서 반음이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D 마이너가 됐습니다. D 마이너. 그래서 C, A 마이너, D 마이너. G7은요, 우리가 이제 솔을 찾아야죠. 솔. 솔이 지금 4분 줄. 그죠? 여기 있습니다. 솔 요것은요, 우리가 이제 세븐스 코드가 원래 트라이어드는 없잖아요. 그죠? 세븐스 코드는 사성 코드이기 때문에 삼성 코드는 안, 포함이 안 되지만 우리가 그 줄을 세 개만 또 그죠? 잡을 수가 있습니다. 5도음을 우리가 또 생략을 할수 있거든요. 세븐스 코드는. 그래서 5도음을 생략을 하시고 한번 세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솔, 그죠? 보통은 원래 요게 이제 4번 줄에 근음이 있으니까 E형으로 이게 G 코드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8을 잡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G7 코드예요. 솔, 시, 레, 파. 그래서 레 5도음을 생략하고요. 예, 8을 잡아주십니다. 그죠? 그럼 음질을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죠? 손가락 1번이 지금 3번 줄 4플랫 시를 잡고요. 손가락 2번이 4번 줄 5플랫 솔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4번이 이제 2번 줄 6플랫 8을 잡았죠. 이것이 이제 G7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E형이 됩니다. 그래서 1, 6, 2, 5가 되겠죠? 자, 제가 지금 D 마이너를요. 그렇죠. 지금 A형 코드를 C를 잡고요. 제가 이제 A 마이너를 E형으로 잡았는데요. 여기서 손가락을 잡히고 저 1번이 지금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떼가지고 올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여기서 손가락 2번을 2번 줄 6플랫. 그리고 손가락 3번을 4번 줄 손가락 7플랫입니다. 손가락 4번을 3번 줄 7플랫. 이렇게 나와주시게 되면 그냥 그죠? 편하게 되겠죠, 그죠? 편하게 1, 6, 2, 5. 손가락 뭐냐? 손가락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도 그죠? 코드가 다 잡아지게 됩니다. 1, 6, 2, 5.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또 다음 시간에도 뭐 3, 4, 5번 줄 트라이어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